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질소고정에서 저희가 질소고정을 해서 그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질소의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암모니아 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그런 식물이든 어떤 유기체든 이런 것들이 부패하고 썩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게 돼요. 요런 여러한 유기물질이 좀 작게 쪼개진 것을 바로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과정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암모니아가 무엇으로 분해되냐면 또다시 질산태라는 것. 최종적으로 요것이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예요. 질산태. 질소가 이 질산태 형태의 질산 이온이 되야만이 식물이 흡수 이용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이 암모니아가 질산태로 바뀌는데 질산태도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교재 이제 여기서 잠시 보시면 질소의 순환에서 질화작용에서 보시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 나오죠. 질화작용에서는 암모니아를 먼저 아질산태로 바꾼다라고 해서 아질산태로 전환을 한 뒤 이 아질산이 질산태가 되어서 식물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식물이 이용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질산태 NO3하고 마이너스라고 붙은 요 형태다라는 거 요걸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암모니아가 아질산태, 질산태를 거쳐서 식물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탈질 작용이라 이 탈질이라는 것은 벗어난다. 질산태의 상태를 벗어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가스의 형태로 질소가 다시 가스로 환원되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질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때 탈질 작용할 때 탈질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탈질균에 의해서 질소가 다시 이 질산태가 다시 질소가스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탈질균에 의해서 뭐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뭐 해서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질소가스 자체로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스 자체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식물이 이용하기 위해서 질소 고정이라는 것을 하고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질소를 이용을 하고 다시 이것이 탈질균에 의해서 가스 상태로 해서 환원이 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과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소의 순환이 이렇게 이어진다라 해서 질소의 순환이 이런 순환 중에는 그래도 좀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교재랑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질소고정 생물 종류는 뒤쪽에 저희 기출문제 뒤쪽에 또 풀어보시면 꽤 여러가지가 나오니까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황의 순환이라는 것에 황은 어떻게 순환되는지 황은 크게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 번씩 쭉 볼게요. 토양이나 수중 환경 속에 있던 황이 식물의 그 우리 먹이 연쇄를 통해서 식물 또 동물 또는 분해자를 거쳐서 다시 토양하고 수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내부 순환이다. 그럼 외부 순환은 뭐냐? 좀 더 멀리 가는 거. 토양이나 담수에 있던 것이 어디로? 바다로 가는 거. 그것이 좀 틀리죠. 그래서 바다로 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황화수소라든지 이산화한 기체로 다시 뭐 바다에서 그 대기로 또 넘어가고 대기에서 다시 비로 인해서 다시 토양이나 담수 환경으로 돌아오는 것 좀 더 큰 그러한 순환을 우리는 외부 순환이다라고 해서 황의 순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여기는 내부를 통해서 말 그대로 황이 식물 그 황을 식물이 먹고 식물이 먹은 것을 동물이 먹고 동물이 먹은 것을 분해했으니까 내부적인 느낌이 있고 이것은 바깥에서의 그렇죠. 그 바다로 이것이 황이 누가 먹은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에서 황화수소가 되고 기체 상태가 돼서 대기로 돌아가. 그렇죠. 이것은 내부에서 어떠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바깥에 외부에서 황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의 순환은 인은 이것도 또 알아두시긴 해야 돼. 인은 핵산 ATP 아데노신 3인산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폴리포스파이트라고 부르는 것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핵산에는 우리가 DNA, RNA라는 것이 있다. 핵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 정보. 그렇죠? 우리 DNA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전 정보의 어떤 전달과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산인데 핵산. 또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인산이 세 개 붙은 유기 화합물이다 해서 아데노신 3인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아데노신 3인산이 가수분해를 할 때 뭘 낸다? 에너지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아데노신 3인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에서 그러한 것. 그래서 인산하고 관련이 있을 거에는 인의 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아데노신 3인산이니까요. 그래서 폴리포스파이트라는 것은 이것도 인산염이에요. 폴리가 포스파이트라는 것이 바로 인산염이에요. 인산염. 인산이온이에요. 인산이온.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염이라는 것은 이온의 형태인 거예요. 가장 작게 잘려진 형태의 물질인 거죠. 그래서 폴리포스파이트가 인산염이고 폴리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이 합친, 그것이 많이 뭉친. 그렇죠? 그래서 인산염의 덩어리. 그 인산염이 여러 개의 모인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것이 바로 폴리포스파이트라고 부른다 해서 어쨌든 얘도 인이 들어가 있고 얘도 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라는 것.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내부 순환도 인 함유된 유기물, 그렇죠? 유기물은 인이 여러 가지 함유되어 있겠죠. 얘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토양이나 담수에 유입이 되고 토양 담수 식물이 이것을 먹고 먹이 그물에 의해서 식물 그다음 동물 단계로 전달이 되고 또 다시 분해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이 토양이나 그 담수로 돌아온다라는 얘기. 자, 외부 순환은 토양 담수의 일부 인이 강우에서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해양 식물이 얘를 흡수하고 또 물고기나 물고기도 먹고 또는 밑 바닥에 퇴적이 되고 그러면 새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배설물로 육지나 다시 담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외부 순환이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내부 순환, 외부 순환은 뭐 그렇거나라고 이해를 한 정도면 되시고요.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요거 정도. 인이 우리 대기 중에 인이 있나요? 그렇죠. 없죠. 그렇죠. 얘는 기체 상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체 상태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전달이 된다라는 거. 계속 순환이 된다라는 거. 휘발성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인의 인의 순환이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 40분씩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계 에너지 흐름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좀 해보는 것으로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가 두 번째 시간 에너지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